일하지 않고 수입이 발생하는 방법은 투자죠. 투자의 기본은 안정성입니다. 원금이 보장됩니다. 연 예상 수익 36%, 최저 수익 연 10%를 보장해주는 투자가 있다면 김우석 박사와 함께하는 엔젤 투자를 지금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우석입니다. 전주에 가면 떠오르는 것들, 비빔밥, 한옥마을, 좋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하룻밤 잤는데요.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전주에 가면 낭만포차를 갑니다. 저도 늘 가게 되는데요. 오늘 너무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낭만포차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낭만포차 대표이신 이금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 길 오셨습니다. 네네. 새벽에 왔습니다. 오늘 촬영을 위해서 오셨는데 엄청 크던데요? 네, 실평 수가 한 400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포장마차가, 이거 운동장이네. 네, 타원이죠. 타원. 길이가 네. 50m 된다고요? 네네. 앞에서부터 앞에까지가 50m. 왕복 100m. 네네네. 저희가 한번 가볼게요. 공연장도 있어요. 낭만포차 안에는. 네, 다양한 뭐 예.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네. 공연장을 설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와,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음식물의 메뉴가 100여 가지가 됩니다. 네, 계속 메뉴는 늘어나고 있는데 예. 현재 한 120여 가지. 14개 점포가 현재 입점되어 있고. 아니요, 아직 전체는 입점이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80% 정도. 80%가? 네네. 아니, 굳이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뭐, 장사도 잘 되고 이러고 있는데, 보통 이제 투자 그러면 할 겁니다. 투자해주세요. 근데 이미 다 돼 있어요. 시설 네, 이미 오픈해서 약 2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고, 네. 이제 충분한 가능성을 타진했는데, 이제 더 필요한 건 홍보, 마케팅, 네. 그리고 예. 이제 여기서 한 서너 배 정도의 유입력은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이 좀 필요하고 저는 이제 가능성을 충분히 봤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가능성에 투자해 주실 분들을 함께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엔젤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가보셔서 확인하셔도 되고 제가 가봤거든요. 제가 두 번 갔죠. 네네. 한 달에 걸쳐서 이제 두 번 갔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맛이에요. 맛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아무리 맛있어도 이 뷰나 인테리어 시설이 좋아졌는데 그 부분도 만족합니다. 세상에 무슨 포장마차가 이렇게 테마파크로 돼 있어요. 네, 야외 공연 같은 느낌으로 야외 온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네. 다양한 이제 매장들이 있고 이렇게 구석구석에 또 VIP 존들이 마련이 돼 있고 게임도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편의점도 들어가 있는 네네. 엄청난 큰 공간에 지금 내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아, 숲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정원입니다. 포토존인데. 네. 네, 하트. 아, 그렇구나. 여기. 예. 네네. 전 너무 넓어서 다 못 봤어. 한 번에 가서 못 봤어. 요런 그 테라스 같은 공간도 네네. 많이 돼 있고 또 전주 하면 또 막걸리. 네. 아, 막걸리 코너입니다. 그 막걸리도 한 주전자 시키니까 또 잔뜩 나오더라고. 네, 한상 차림이라고. 예. 25,000원이면 한 상을 받아서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명이서 시커 먹겠던데. 네네. 야, 그 정도의 저렴하고 맛있는 이런 곳입니다. 아, 여기에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낭만포차, 전주 낭만포차만의 경쟁력은 뭡니까? 여러 가지 경쟁력이 네. 있을 수 있겠는데, 첫째는 한 자리에서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다라는 네.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어디 뭐 먹으러 갈까 이런 괴로움이 없어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다양하게 이제 문화를 접할 수 있다라는 거, 버스킹이라든지 또 저희가 이제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공연이나 네. 또는 뭐 축구 경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응원하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축구 볼 때 최고겠네. 아, 네, 큰 450평의 사람들 모여갖고 300인치 대형 스크린을 보니까 네, 난리가 납니다. 비 오는 날도 상관없죠. 네, 네 그렇습니다. 굳이 광장 나갈 필요 없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해결이 되겠어요. 네네. 오, 그렇구나. 거기 또 배달 앱도 접속을 해서 또 주문도 가능한. 네, 저희는 이제 다양한 음식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 곳에서 뭐 회부터 전, 탕 뭐 이렇게 주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배달을 통해서 또 한 수익화를 할 그러니까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을 오시라고 지금 방송하는 게 아니고요. 투자하시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 투자를 하는데 이따가 이제 투자 금액을 말씀드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그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조건이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의 매장을 하나 가지시는데 굳이 내가 장사를 하지 않아도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저거 내 가게야 라고 할 수 있는 방법 또 이용하실 수 있는 상품권까지 드리는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셔틀버스가 있는 게 참 특이합니다. 여기는. 네. 저희가 이제 한옥마을 한해 방문하는 네. 인구가 약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한옥마을에서
저희 낭만포차까지 네.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일 거고. 네, 당연히 무료입니다. 그 셔틀버스 네. 타고 와서 해결이 되는 거죠? 네네네. 얼마든지 뭐 많은 인원이 오더라도 공간이 충분하니까 네.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최대 600석 가능합니다. 근데 전주시와 연계해서 전주에 이제 투어 관광객을 할 루트, 관광 루트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음식 맛이 굉장히 맛있던데 근데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이게 아마 같이 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14개 매장의 다양한 이제 뭐 코너지만 어차피 들어가는 식자재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동 구매하고 또 이제 대형화했기 때문에 그럼 비용적인 측면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동 관리비를 쓰니까 아무래도 순 마진이 올라가겠죠. 요식업의 일반 수익률이라고 하면 20% 30%를 넘지 못하지만 예. 여기서는 이제 대형 포차고 또 인력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약 40% 이상의 수익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또 관광지니까 네네. 훨씬 또 외부에 많은 인원들이 올 수 있는 곳이 되겠고요. 자, 사업을 좀 보니까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시에서도 밀어줄 수밖에 없는 게 안정적인 직업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일자리 제공, 네네. 지역사회 봉사라든가 또 가격이 또 부담이 없어야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이런 부분이 참 머리를 잘 쓰셨네요. 일단 일하실 분들을 예. 제가 보니까 사실은 이제 코너를 다 이렇게 분양을 하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네. 정말 일을 잘하시고 열정이 있는 분들은 돈이 없어요. 아쉽게. 그렇구나.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투자하실 분들은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은 얼마든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의 또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협동 조합으로 구성이 돼 있고 네. 그 조합원들 간의 출자자와 또 사용자, 그러니까 사용자는 일하시는 분이고요. 출자자는 네. 이제 수익을 출자해 주신 분이죠. 투자를 해 주신 분이고. 네. 그래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이제 저는 마케팅을 통해서 공동 브랜드화하고 이 매장으로 활성화하고 또 대외적으로 이제 지원을 받는 이런 형태의 또 사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할 게 아니고요.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보실 수 있고 저도 가서 함께 즐겼고요. 제가 모시고 간 손님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네네. 너무너무 분위기도 좋고 맛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주인이 될 수 있는데 금액을 공개하겠습니다. 엔젤 투자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네요. 네, 투자 금액은 네. 엔젤 펀딩 형식이고요. 네. 조합이기 때문에 이제 출자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출자를 하시게 되면 조합원으로 등록이 되고요. 네. 그 조합원에게 출자했기 때문에 배당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수익 배당을 해드리는 거고 내가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조합에서는 최저 10%의 수익은 보장을 네. 해드립니다. 보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200만 원을 투자하면 10%가 20만 원. 그렇습니다. 연 보장이 수익률이죠? 되네요. 네. 월 수익률은 아니고 연 수익률. 연 수익률이죠. 예. 네, 20%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요즘 금리에 비하면 그것도 큰 수익이 되겠죠. 그럼요. 근데 네. 또 좋은 건 내가 원금을 1년 안에 회수할 수 있고. 네네. 그리고 더 계속 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출자는 일단 기본이 1년입니다. 네. 1년이 되면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합에서 출자를 다시 반환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또 상품권을 드려서 직접 낭만포차에 가셔서 주인인데 뭐 내가 뭐 돈 주고 아니요, 그냥 상품권 쓰시면 돼요. 네. 가셔서 상품권 좀 즐기시면 돼요. 오셔서 직접 네. 경험해 보시고 맛도 보시고 예. 이렇게 하락해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한 구좌만 투자를 하셔도 일단 10만원 상품권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또 10만 원, 20만 원 정도의 네네. 수익은 보장이 된 거예요. 200만 원이니까. 그렇습니다. 세 구좌 하면은 50만 원 상품권, 다섯 구좌 정도가 권해드리는 구좌인데 그렇게 되면 전주를 가족들과 함께 투어할 수 있는 네. 투어 패키지 상품도 네. 그 협찬된 호텔이 있었어요. 호텔에서 1박을 주무시고 네. 네, 식사하시고 또 낭만포차에서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네, 상품권까지. 그렇습니다. 1박 2일 전주 투어와 네. 낭만포차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50만 원을 거기에 10구자 이상 하시면 해외여행 상품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고 또 100만 원 상품권으로 즐기고 수익은 또 10% 수익을 네네. 또 하는데 예상 수익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
최대 35%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요? 네네. 뭐 세부적인 것까지는 차후에 뭐 설명을 네네. 드리겠지만 25%까지는 바라볼 수 있고 뭐 최대는 35%인데 이제 운영의 결과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어쨌건 최대 35%까지. 아, 네. 출자 증명을 또 공증을 하니까 안전하게 또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투자 받은 돈으로 뭐 할 거냐? 아, 시설 투자 다 했고 다 있는데 뭐 하실 겁니까? 이 돈 받으신 거 가지고. 제가 이제 요식업 경력이 네. 이제 벌써 5년 차가 됐습니다. 예, 예. 이제 예, 보면 중요한 건 이제 시설 투자도 중요한데 네. 이제 홍보 마케팅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요식업에서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문을 열면 오픈한다 수익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네, 예, 예. 제가 지금 이미 오픈을 했고요. 또 일정 부분의 고객들의 반응을 충분히 봤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는 마케팅. 그래서 지금 TV 광고 예정이고요. 네. 라디오 광고. 각종 이제 블로그나 SNS 광고를 조금 더 활성화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은 저녁 시간만 사실은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네. 점심 시간에 푸드코트, 시푸드 개념으로 이제 지역 먹거리와 네. 그 다음에 좀 시푸드를 이렇게 연계해서 한옥마을에 오면 꼭 낭만포차에 들릴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매출의 5배 정도를 점핑할 수 있는 예. 네, 그런 투자 자금이 필요한 거죠. 네, 거기에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함께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네네. 아, 전주에 오면 이제 낭만포차에 가셔서 즐기시고 또 마른들과 함께 나누시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아까 TV 광고 한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만든 광고 보겠습니다. 낭만포차에 가면 맛이 있다. 낭만포차에 가면 멋이 있다. 낭만포차에 가면 즐거움이 있다. 전주 대형 규모의 포차타운. 맛과 멋,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낭만포차. 아유, 제가 왜 이 방송을 하냐면요. 저도 좋아버립니다. 네. 이사님이십니다. 네, 전 이사입니다. 아, 그리고 또 투자도 했고요. 네네. 서로 잘 돼야지 하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믿고 투자했는지 아신다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 각종 이벤트, 여기서 뭐 단순히 그냥 술만 먹고 그런 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 공간, 나누는 공간, 또 점심과 연결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영업시간이 그럼 점심부터 새벽까지 풀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작은, 뭐 동일한 임차 공간이기 때문에 네.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건 또 시간을 연장하는 거고요. 네. 또 그거에 따라서 뭐 여러분들한테 또 주어지는 배당도 달라지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일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투자만 하시면 됩니다. 투자만 하시면. 수익을 낼 수 있게 우리 이금주 대표님이 잘하실 겁니다. 이금주 대표님과 저는 뭐 15년 지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 만난 거 아니고요. 15년 동안 제가 쭉 지켜봤기 때문에 믿고 투자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주에 가면 낭만포차, 그 낭만포차는 여러분 겁니다.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아,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되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을 또 해드리고요. 네. 저희 이제 상담 매니저, 예. 미모의 상담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구자 예상은 직접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네. 상세히 설명드리고 필요한 예. 서류도 함께 작성을 할 거고요. 네. 이제 항구자는 계좌 입금을 해주시면 예. 저희가 출자 증명서와 공증서류를 함께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네. 네. 제일 좋은 건 주말에 시간 내서 한번 방문해 주세요. 네네. 직접 거기서 맛보시고 그리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만큼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남아보차와 함께하는 엔젤 투자 소개해드렸고요. 멀리 와주신 이금주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